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놀라운 사건들이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태양도 멈추고 아주 우주적으로 역사적으로 전에 없던 놀라운 일을 놀라운 일이 나타났는데 결국은 그 일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셨다는 그것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같이 하시느냐 같이 하지 아니하시느냐, 예. 그것이 문제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요 전에 그 아이성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10장은 아니지만은 엄청나게 큰 그 여리고성은 무너뜨렸지만은 얼마 되지 않은 조그만 그 아이성은 오히려 그 패배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이 있었냐, 그렇지 않고 그 순종에다가 얼마를 조금 가미하는 거죠. 예. 아, 이거 정도는 괜찮겠지. 다시 말하면 철저한 순종이냐, 철저한 믿음이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다가 인간적인 생각을 섞느냐, 이제 그것이 예, 문제인 것이죠. 예. 우리는 이 아이성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을 세우는 사건에서도 우리의 사울 왕의 행적에서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럴 때 모든 것을 진멸해야 되는데 그 중에 남기고 뭐 그것을 뭐라 그랬죠? 그 사람들은 예. 아이 제사에 쓰려고 좋은 것들은 예.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방법에 인간적인 수단에 섬김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시하는데 우리는 그곳에 돌지도 않고 가감 없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 여호수아 10장은 놀라운 사건 이렇게 기록됐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사건이죠. 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너희를 창대하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번성하겠다. 예. 그리고 약속한 것을 주겠다. 이미 아브라함과 약속되었는 그 약속이라는 거죠. 모세가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더 크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잘 순종하니까 그것을 크게 하시고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종들을 통해서 그 약속을 진행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시고 야곱, 요셉, 또한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문제는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을 우리 인간이 변하니까 문제는 거죠. 그 약속에 대해서 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죠? 믿음 예. 그리고 이제 순종이라는 거죠. 예. 우리가 성경을 볼 것 같으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기 전에 정치적인 요소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기브온 고민이 그
아이성보다 더 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화친하려 그러죠. 예.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은 어떤 그 나라도 아니고 이 또다리는 하나의 민족인데 막 폭풍우 같이 그 주위에 있는 나라를 쓸면서 온단 말이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큰일 났네. 다시 말하면 실세가 누구냐. 그래서 기본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제 사신을 보내고 우리하고 이제 같이 합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아모리 족속계의 그 다섯 왕들이 있다 그랬어요. 뭐 3절에 볼 것 같은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무룻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자,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그냥 있을 수만 없지 않냐.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동맹을 하고 기본이 이스라엘과 이렇게 화친을 했으니까 그 길을 이제 치는 거죠. 기본 사람들은 그 다섯 왕이 한꺼번에 이제 연합해가지고 몰려오니까 이제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길은 결국은 여호수아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제 우리를 이렇게 도와달라는 거죠. 결국은 결과가 이제 우리가 기록해야 되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하나님께서 나가서는 어떤 그 자연적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이미 모세, 단 여호수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그 계획 이미 다 마련되어 있는 거죠. 문제는 우리의 순종에게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의 유다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약속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다 준비하신 거죠. 우리의 일은 뭐죠? 하나님을 알고 그 약속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크리스천 삶을 어떻게 볼까 하면 간단하죠. 믿고 순종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자꾸 뭔가를 엮고 싶고 새로운 신학도 만들고 싶고 하나님을 죽었다고 한번 하고 싶고 믿음 생활이나 신학이나 철학이나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인간의 것을 가미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붙잡힐 때에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거예요. 그것도 놀라운 우주의 어떤 역사를 변화시키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그 약속 귀한 것을 깨닫게 해 주시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화답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이 승리와 함께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